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96페이지에 그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할 차례인데, 9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예. 자, 96페이지 건데, 그 대표이제 잠깐 저번주에 그 차고 안 보면 그지? 차고. 백구조 차고, 그지? 저번에 백구조는 차고인데,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기 위한 요건 몇개 있습니까? 세 개, 그지? 뭐, 첫째, 뭐, 중요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준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이게 중요하죠, 그지? 요거, 그지? 기본 요건, 그지? 그래야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세개 기본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다시, 무슨 착오? 중요 차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지? 요거 세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해제했다더라도, 됐습니까? 자, 요,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무슨 죄? 해제했단 말이지? 누가 잘못했다, 빨리? 갑이. 그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지? 근데, 을에게 무슨 착오가 있으면, 중요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할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해제했다더라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요거 잘 된다. 좀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중과 실이 있으면은 뭐 못한다? 취소 못하죠?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데, 그럼 요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한 경우는 이용한 경우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하면 OX, X.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번 주는 안 했는데, 이 백구조 차고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냐면은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야, 나중에 뭐 차고다 어쩌고저쩌고 취소한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너 신중하게 해라. 나중에 차고가 있어도 뭐 취소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특약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쪽에 거기에 96페이지 대표해지에 메뉴에 찾습니까? 96페이지 찾습니까? 페이지 못 찾고 그러면은 수업이 안 된다. 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표자는 의사표시를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부족하다면, 자, 출처지.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거 뭐고 숫자지 저번주에 했잖아요 무슨 자? 숫자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분 아니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숫자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분 아니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자 이건 잘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는 답이 되는 경우 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 자,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됐습니까? 자, 아까 했죠.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표자에게 무슨 부분의 착오가 있어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도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럼 4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그렇지. 상대방이 뭐 이용한 경우 이렇게지.
항상 그래서 지문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연습하겠지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요 상대방이 이용한 거하고 비슷한 게 유발된 동기, 그렇지?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유발된 동기 하면 누구에 의해서 유발? 상대방.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무슨 부분의 차후가 될 수 있다? 중요분의 차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지금 28의 기출인데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노? 쟁점. 그러니까 지문마다 쟁점이 다 들어있다. 그지? 5번은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4번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이용한 경우. 그지? 그럼 3번은 그냥 넘어뛰고 4번은 무슨 자? 빨리. 2번은 무슨 자? 숫자. 뭐 지분.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은 숫자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분 아니다. 그지? 맞습니까? 예. 1번은 또 중요하죠. 백구조 차고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쟁점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쭉 읽어서 지문을 가지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고 쟁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그 시스템 하면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뭐를 기억해야 되노? 쟁점. 그 쟁점이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뭐?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지? 자, 그래서 페이지 96페이지, 그지? 96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제 칠판 봅니다. 그죠? 칠판 보고. 문제 풀 때는 책 보고. 강의할 때는 오늘 이야기,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학원에 그 온 이유는 뭐 들으려고? 강의 들으려고 왔지. 필기하려고 온 게 아니다. 막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 학원에 다녀보면 어디서 많이 합격하냐면은 필기 안 하고 강의 많이 듣는 학원에서 합격이 높다 이게. 근데 막 필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보냐 하냐면 안 보거든. 필기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구해도 구한다. 인터넷 뒤지면 다 있다.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이 프린트로 내주던가. 이거는 꼭 외우세요 이렇게 선생이 하고, 안 가면 만약에 외워야 될 게 많은 거는 요약집에 해가지고 다음에 요거는 꼭 외우세요 이렇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강의, 그지? 근데 막 어떤 사람, 근데 막 선생이 강의하고 있는데 막 책 뒤지고 있잖아요. 선생이 몇 페이지 펴세요 하면 그 사람은 또 칠판 보고 있대, 이게. 근데, 어? 막 설명하고 있으면 막 책 뒤지고 있거든. 그럼 선생 눈에 띄잖아요. 선생도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가면 막 가거든. 근데 그 사람은, 오, 이렇게 하고 있거든. 자기 혼자서. 제가 할 때는, 선생이 강의할 때는 뭐, 칠판, 해라면 칠판. 그 다음에 뭐, 책 보라면 책. 그렇게 하는 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생이 아무리 띨빵해도 금방 뭐래도 해도 아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그래서 아 나중에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또라이 상태로 변하는 걸 알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아하가 온다. 빨리 온다 말이지. 제일 중요한 건 아하가 오긴 오는데 빨리 와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빨리 온다. 자,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그지? 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그지? 강박의 의사표시인데 110조, 몇 조? 110조, 그지?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근데 이 특징이 여러분 앞에 그 비진이 통정 착오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저 비진이 통정 착오는 무슨 치? 불일치. 요거는 무슨 치? 일치. 그지?
그래서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기강박에다 답한다. 그치? 근데, 자, 요 사기강박의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이렇게 한다. 몇 단의 고의? 2단. 2단의 고의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두 가지. 그지? 사기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 사기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1 더하기 1은 뭐 2 이렇게 돼야 이야기할 수 있다.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대. 무슨 행위와? 기망 행위와 차고 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요 기망 행위는 어떤 걸 기망이라고 하냐면은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뭐다? 기망이라고 그래요. 차고는 거지.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강박은 강박 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왜냐면 구조가 같기 때문에 무슨 강박? 사기 강박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 표시는 누가 하느냐 하면 갑이 누구에게 의사 표시합니까? 을에게. 그렇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자,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하기 전에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자, 일반적으로 누가 먼저 하노? 갑이 을에게 하지만 여기 사이강박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이게 한다. 예?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했다 빨리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 게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까 속이는 일체 행위를 기망 행위를 했잖아. 그지? 그럼 어쨌든 상대방이 표자에게 속이는 행위를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했다. 그래서 취소한다. 또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취소한다고. 어떻게 해서 취소한다고? 그래서 취소한다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이게. 느낌 오잖아요. 뭐 때문에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한다. 누가? 상대방이 무슨 행위로 인해서, 기망 행위로 인해서 차고. 근데 다시 상대방이 무슨 행위가 없었다면 기망이 없었다면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했을 것인데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내가 뭐 정상적이지 못하게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 표시했다. 이게 뭐에 빠져서? 착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누구 때문에 잘못하게 됐다? 상대방,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요건을 엄격화시키겠습니까? 완화시키겠습니까? 취소하기 위해서 완화시키지.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하다. 요게 요 우리 그 저번 주에 한 백구조 차고는 아까 했죠. 중요면서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아까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세 개 했잖아요. 그럼 백구조. 근데 여기서 사기에서 차고는 그 차고하고 글자는 차고라고 같지만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백구조 차고는 무슨 부분에 차고? 빨리 중요한 부분에 차고지만 요거는 무슨 상의 차고도 되고 동기상의 차고도 되고 됐습니까?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됐습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다른 말로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된다. 그지? 심지어는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 결국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빨리 상대방 끝이. 그래서 요거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기에서는 결국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빨리 상대방. 끝. 이게 뭐. 그래서 여기는 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강박은 취소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다시 뭐 심리 이적 상태에서 표자가 원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의사표시해야 되는 정상인데 누구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래서 여기서 차고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표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적,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사기강박에서는 만약에 객관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 X. 무슨적, 주관적. 그치. 그 다음에 요 기망행위에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침묵. 침묵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라고 한다. 예? 무슨 자기?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늑자. 고지 의무. 무슨 의무? 고지 의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무슨 의무? 고지 의무. 그래서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끝. 이게 시스템이다. 그럼 강박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똑같이 강박이 한 의사표시도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기 전에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강박 행위를 하고 그럼 표자가 무슨 심?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은 강박 행위인데 강박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고소고발 가지고 잘 나온다. 무슨 고발? 고소고발 가지고 나오는데 고소고발은 목적과 수단이 다시 뭐? 목적과 수단 몇 개? 두 개가 모두 정당하면은 위법성이 없다. 강박이 되지 않는다. 근데 고소고발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됐습니까? 정당하지 못하면 금방 뭐랬노?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다시 고소고발은 다시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 수단과 목적 됐습니까? 두 개가 정당하면은 강박이 되지 않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뭐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강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위법성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강박은 요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천벌 받는다 이랬는데 표자가 뭐해서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대 예? 그럼 전부 다 갑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아까 공포심도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빨리 표의자. 그치? 그래서 이건 무슨 적? 빨리 주관적. 그래서 사기강박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전부 다 무슨 적? 주관적.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빨리 표의자. 끝. 끝. 딱 깨끗하게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 사기강박. 그러면 오리지널은 자 그럼 만약에 오리지널 사기강박은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인데 무슨 방이 했다 무슨 방이 빨리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사기강박 요건 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나오는데 기본 나오는데 기본이고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요거 가지고 낸다 그래서 우리 갑을병으로 할 때 갑을 두 명 하는 거는 잘 안 내거든 왜? 두 명 나오는 건 쉽다는 거지. 나왔다? 무슨 병? 그렇지. 갑을 병 또는 정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세 명이 나오는 건 언제냐면 요 제3자의 사기. 제3자의 사기강박인데.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아까 오리지널은 누가 기망행위 했노? 상대방이 했잖아, 그지? 그냥 필기 안 하고 들으니까 잘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요 들을 때는 알아야 되거든. 나중에 지나가니까 생각 안 나더라.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 되거든. 옛날에는 그 인터넷 없고 할 때 제가 강의 처음 할 때 그때는 막 필기해야 돼요. 왜냐 뭐 딱 지나고 나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 그건 지금은 필기할 필요 없다. 필기는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뭐 보면서? 그렇지. 이 귀중한 시간에 필기하고 있대 이게. 그게 막 보면 답답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한 2개월 하다가 하고 나온다.
안다. 딱 보면. 왜? 답답하거든. 와, 이게 막 하다가. 포기하거든. 근데 딱 제가 다른 데도 딱 가서 할 때, 필기하지 말고. 그러면 아는 사람은 합격 많이 하더라. 내가 해보니까. 강의 들을 땐 강의만 열심히. 그 이제 인터넷 하고 할 때는, 인터넷 가지고 들을 때는 백 없다, 백 없고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냥 쭉 한 번 딱, 두 번 딱, 세 번 딱 이렇게 막 어떤 사람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몇 번 하잖아요. 효과 없다. 되돌아올 필요 없고 소설책 보듯이 빨리 한 번, 두 번. 자, 그럼 제3자 사기 들어간다 이게. 자, 바라봐 이게. 제3자 사기인데, 자, 기망은 아까 오리지널은 누가 했노? 상대방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을 이걸 제3자라는 말을 쓴다. 제3자가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 행위를 하고. 그럼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잖아요. 자, 효과 어떻게 될 것 같노? 효과. 논리적으로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표자가 뭐가 얇아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주관이 없어서 속았잖아요. 속았다는 걸 가지고 취소하면 그 불리기 누구한테 돌아가노? 빨리? 상대방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돌아간다? 상대방.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지. 자, 그럼 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저번에 했죠. 상대방은 어떻다? 선의 및 무과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지? 그러면 제3자 모른다는 말은 제3자와 상대방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근데 표자가 속았다. 속한 걸 가지고 취소하면 그 불리기 누구한테 돌아간다? 빨리 상대방. 합리, 비합리, 비합리. 그럴 때는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가. 그래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렇지. 그렇게 간단 말이지. 법은 무조건 책에 선생님 유효하다고 돼 있잖아. 그 왜? 그냥 선생 책에 유효하다고 돼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면은 선생님 어려워요 하고 머리 터집니다. 가고 외워도 시험 못 맞춘다. 이거 왜냐면은 이제 그런 사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제3자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 표자가 속았다.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 그래서 여기에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추정하잖아. 그지? 하면은 원칙은 그대로마다 유효. 표자가 뭐 책임진다. 효과. 원칙은. 그래서 제3자 사기는 원칙은 어떻게 하다? 유효. 단 이런 말 너무 먹고 예외. 단 누구의 기망행위를 제3자의 기망행위를 누구? 제3자의 무슨 행위를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그렇지. 상대방이 어떻거나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입증 책임 누가 지노? 빨리. 입증 책임 누가 지노? 표의자. 취소하면 누가 유리? 표의자. 항상 입증 책임 나오면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그지?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표의자. 입증 책임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근데 입증 책임은 외우는 게 아니고 터득해야 된다. 됐으면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거든. 결국 그러면은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하노? 문제 풀 때는. 상대방, 그렇지.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그러면 107조도 저번에 했죠. 비진이. 107조도 누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그렇지. 다음에 한번 정리한다. 그러니까 107, 제3자. 그럼 요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일 때 그렇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방?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제3자 사기. 상대방 없는 단독의 제3자인 사기. 제3자인 사기강박은 취소하더라도, 속았단 말이지. 취소하더라도 무슨 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불리기 돌아가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지. 그지? 상대방이 있는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끝. 끝.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하고 이제 책 정리하면 되는 거지. 책은 확인.
선생은 책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하냐면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책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이 중요한. 선생은 여기에 뭐 한 사람? 도통한 사람이거든. 되겠습니까? 근데 책은 막 나열해 놨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하려고 학원에 왔잖아요. 책 읽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 이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이제 책이 필요한 거지.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라. 요게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취소해가지고 돌려봤잖아, 그지? 차고에서 봤잖아. 취소해서 돌려받으면 누구는 불리해지노? 빨리. 상대방. 그러면 여기에 사기에서 사기는 누구 때문에 취소하게 됐노? 상대방 김왕행이 그지? 그러면 취소해가지고 준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누구는 불리해졌노? 상대방 불리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김왕행이가 취소해가지고 부당이득 하고 또 김왕행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2개 함께 행사 못한다고 그거 잘 나온다. 왜냐면은 한 개의 행위를 가지고 몇 번 책임 두 번 책임 못 묻는다. 이미 취소해갖고 없었던 거로 한다는 말은 이미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지? 하고 또 김왕이가 불법행위 성립하면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게 함께 안 되고 무조건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두 개 세 개 다 되면 무조건 유리한 거 입증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걸 선택적 경합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하는 거. 그래서 취소하고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함께 하면 OX X 둘 중에 몇 개? 한 개.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는데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잘 출제하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그 아까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아까 고소고발 강박 고소고발은 강박이 안 되려면 몇 개가 정당? 두 개, 목적과 뭐, 수단, 두 개 다 정당하면 강박이 되지 않고, 고소고발도 어느 한 개가 뭐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 교환. 무슨 한? 교환. 무슨 한? 교환. 교환은 서로가 물건을 보고 확인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만 원 주고 샀지만 상대방한테 가격을 교환하면서 가격을 제시할 때, 10만 원에 내가 만 원 주고 샀지만 얼마에 제시해도 10만 원 제시해도 기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 서로 보고 내가 서로 보고 확인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책에서는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하면 교환은 내가 가격을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 게 서로 보고 뭐 하기 때문에 확인 이렇게도 또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책에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높게 고지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무슨 때가 묻어가지고 그렇지 손때 묻어가지고 이게 나는 살 때는 얼마 주고 샀지만 만 원 주고 샀지만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다 하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교환에서는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시험 문제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 광고 무슨 거? 광고. 광고는 뻥튀기해도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광고는 우리 체계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다, 그제? 어디로 보냐면 그 판례 99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98페이지, 그제? 98페이지 맨 밑에 핵심 판례 있잖아요. 무슨 계약? 교환. 교환에서는 됐습니까? 서로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제? 그냥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고 교환 같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99페이지 맨 위로 가서 그 판례 맨 끝에 갑니다. 맨 밑에서 그 교환 판례 넷째 줄 맨 끝에 찾았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다. 98페이지 맨 밑에 교환 판례잖아요. 교환 판례 맨 밑에가 어느 거고 오른쪽 올라가서 밑에서 넷째 줄 찾았습니까? 뭐 일방 당사자가 찾습니까? 예.
일방 당사자 자기 소유 목적으로 시가를 뭐 묵비하여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으거나 혹은 허위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아까 무슨 때가 묻어 있어가지고 손때, 그치?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핵심 판례 광고 나오잖아. 광고, 광고가 나오면은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 다음에 우리 그 계약법에서 할 때 광고는 뭐냐면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 뭐 유인? 청약의 유인. 청약하고 청약 유인하고 다르다. 됐습니까? 핵심 단어 찾아라. 유인.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광고는 그냥 뻥튀기 해도 거의 기망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광고 이렇게 나오면 기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즘은 또 새로운 판례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광고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분양 광고하면서 그지? 아, 위치도 좋고 이게 앞으로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리고 해상타운도 건설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광고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파트 다 내가 분양 받아가지고 입주할 때 뜨니까 아파트만 딱 서 있고 아무 편의 시설도 없고 굉장히 힘들더라 이게. 아니 광고에서는 막 해가지고 뭐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리고 해상타운이 건설되고 편의 시설도 되고 했는데 한 개도 된 게 없더라 말이지. 그걸 가지고 분양 광고지를 가지고 막 그 사기로 해가 소송에 하거든. 취소한다고 분양 계약.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관계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야. 분양가보다 많았거든. 인천 청라지구 하고 부산에 5,6도 하고 많았거든. 응? 많았단 말이지. 그럼 그건 누가 된다고 하고 부추기노? 변호사들이. 아, 이거 하면 취소해갖고 받아. 변호사들은 무조건 된다 그러거든. 그럼 저한테도 물었더라, 이게. 딱 보니까 교과서고는 안 된다 이랬더니, 선생님 변호사 된다던데요. 아, 그 사람한테 가서 해. 묻지 마, 앞으로. 그 변호사한테 가면 무조건 된다 그러거든. 근데 이겼다, 졌다? 졌다. 와.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뻥튀기. 그래서 법에서 약간 뻥튀기 해도 기망은 승립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거 그냥 광고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기망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근데 광고인데 이제 또 새로운 판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광고지 안에 아까 뭐 교통이 사통팔달로 뚫리고 해산타운이 건설되고 이런 거는 그 분양한 주체가 됐습니까? 분양한 주체가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런 것들은 뭐 기망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분양하면서 재질은 우리가 다른 아파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로 대리석으로 깔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은 최고급 뭐 하고 국산으로 다 쓰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분양해서 다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중국산이고 뭐 대리석도 완전히 그냥 인조 대리석으로 해갖고 이게 개판으로 해놨더라 이게. 그런 거는 누가 그 광고 주체가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는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광고하면 기망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좋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이 광고 나오면서 통상적으로 신될 수 있는 쪽 항상 그래서 판례가 나오면은 여러분 막 어렵다고 하는데 판례만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지. 왜? 기본 판례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 이론 없이 막 판례만 외우니까 막 보도 듣도 못한 거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론을 확실하기 때문에 판례 공부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다. 판례는 판례만 어떤 막 판례 하는데 판례만 무조건 공부하면은 여러분 판례 1000개 공부하면은 거기서 2개 많이 해봐야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논다. 그럼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뭐 그렇지 시스템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판례 공부 안 해도 판사들은 그런 하야 하거든. 근데 이제 판례는 나올 때 일반적인 기본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뭐라는 단어가 항상 확실하게 그 냄새 나는 단어를 주거든. 그럼 광고가 나오면 아까 기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아까 그 광고 중에서 아까
주체가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은 기망이 될 수 없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기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현할 수 있는 거라도 뭐 사회 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 이런 말 쓰거든. 금방 뭐랬노? 핵심 단어는 시인될 수 있는 과장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는 기망은 되지 않는다 그지 항상.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쭉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연습시키는데 국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어도 돼야 되고 느낌도 돼야 되고 냄새도 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씨 쓰잖아요 그지.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 빨리 찾아라. 그렇지. 그 이제는 이렇게 단어 한 개라도 핵심적인 요소가 있거든. 무슨 뭐 시 그지. 시.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됐습니까? 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언제까지 여러분 완벽하게 알면 되냐면은 언제까지 9월달까지만 알면 되거든. 어? 안 되면 8월까지 알면 더 좋은데. 그 지금 안 알아지거든. 9월달까지 아직까지 적어도 6개월, 7개월, 8개월 남았잖아. 그지? 9월달까지 알면 되거든. 그러면 그 마음을 비우고 아, 나는 9월달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그때까지 알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딱 인터넷도 맞아요. 선생님 어려워요. 일단 딱 하잖아요. 그 사람 일단 제끼입니다. 저는. 와. 일단 말 속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뭐?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귀신이 따라온다. 저승사자가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진짜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 절대로. 죽겠다 이런 말 쓰면 무슨 사자가? 자기가 데려가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데려간다고. 그래서 절대로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어? 항상 공부할 때는 아, 할 수 있다 된다. 응? 내가 시작했으니까 꼭 돼야 되겠다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이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한다잖아요. 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항상 목사님 설명 설교할 때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전에도 안 다니지만 뭐 한다고 여러분은 백그라운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못할 게 없습니다. 항상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하고 108배 그러면 여러분 그 법륜스님 그 강연 유튜브 있는데 보잖아요. 요즘은 막 유튜브 그지? 법륜스님 그 강연을 들어보면 자식이 예를 매기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누가? 내가 남편이 애 매길 때 내가 남편에게 모진 소리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자식이 또 그거 한다 이게. 그럴 때는 남편이 할 때는 남편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랬어요. 어이고 힘들어요. 미안해요. 항상 이렇게 하면 자식은 그 아버지가 하는 대를 안 잊는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다 말 무슨 시? 말시. 그치? 응? 무슨 시? 시.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언어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을령, 은령. 무슨 영? 언양, 그치. 이거는 국문학 용어다.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그게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지.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냥 판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뭐, 어디를 한번 봐주냐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103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 103페이지 위에 쭉 그 올라가가지고 인간관계가 존재할 것 있죠 그지? 있습니까? 예. 그걸 넣으면 주관적 객관적 넣으면 무조건 무슨적
주관적으로 판단. 주관적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빨리 표의자. 그치? 오케이. 그런 거. 그런 거 기억한다. 그치? 자, 그럼 밑에 대표예제 한번 해보자. 대표예제. 자, 강박위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치? 자, 강박위원 정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자, 여러분, 앞으로 강박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비진의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강박하면 일단은 유효. 유효하고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했다 하면은 의사표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결려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그대로 뭐 유효고, 단지 뭐 할 수 있다?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요것처럼 강박에 정례 의사표시 하였다, 정례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려됐다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이루어졌, 의사표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효과 의사, 내심의 의사가 결려됐다고 할 수 없다. 그 밑에 또 나온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 이런 말 나오면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고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제3자의 강박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알았다면, 자, 상대방 알았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사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강박이 자, 그럼 강박은 아까 일단은 뭐 하고? 유효하고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 다시 뭐,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면은 아예 뭐, 무효. 의사 무능력. 그래서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하면 이거는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강박 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해악의 고지를 추구하는 이익 달성 수단에 불과한 경우는 됐습니까? 그래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뭐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아까 했죠? 위법성이 없으려면 몇 개가 정당이야? 빨리 두 개, 목적과 뭐, 수단. 자, 그러면 주어. 무슨 성은? 위법성은? 강박이 되는 위법성, 강박이 나쁜 것은 뭐?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그거 줄 쳐야지. 뭐? 수단이 부적당하면 강박의 위법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 빨리! 무슨 성은? 위법성은? 뭐가 부적당? 수단이 부적당. 그럼 수단이 정상입니까? 지금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면 위법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칠판이 이게 개똥처럼 보여도, 칠판은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칠판은 선생님이 뭐 한 거? 도통한 거라잖아요. 그래서 막 책에 많은 내용을 딱 함축했잖아요. 그게 이거 조금 몇 번 반복하고, 다음에 해가지고 뭐 문제풀이 할 때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합격한다. 몇 점인데? 60점. 60점인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끝나고, 무슨 표시 효력 발생? 의사표시 효력 발생. 갑니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가는데, 한번 본다. 요것도, 효력 발생인데, 몇 단계가 있냐면 4단계. 몇 단계? 4단계. 지금 제목이 뭐고?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데 몇 단계가 있다? 4단계.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표백주의.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주의? 발신주의.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뭐? 도달주의. 내용을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뭐? 요지주의. 이렇게 몇 단계? 4단계지, 그지? 요건 기억해야 되겠잖아. 이게 기본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표시, 발신, 도달, 요지. 시간 순서 변이죠, 그지? 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사표시 하면 몇 개로 나눠? 두 개. 무슨 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 단독 행위.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 굉장히 중요하죠. 비진의에서는 언제나 유효. 통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 제3자 사기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하고. 지금 몇 개 했노? 벌써 3개 했잖아요. 그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에서는 언제나 유효.
통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 제3자 사기는 언제나 뭐 취소. 맞습니까? 예. 여기 또 나오거든. 여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표백주의. 무슨 주의? 표백주의. 그치? 무슨 주의? 표백주의. 그럼 표백주의는 할 때 표백주의 이런 말 안 쓰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것. 하면 빨리 되라.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 범인, 설명이. 그래서 요거는 무슨 시, 즉시.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효력 발생. 하면은 무슨 방 없는 단동이? 상대방.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요건 무슨 주의냐면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 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있고 있는 의사표시도 있잖아요. 있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이 의사표시가 효력 하거든. 의사표시가 효력 하면 무슨 언어가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의사표시가 효력 하면 무슨 딸 도달주의 이렇게 한다. 원칙. 그럼 여기서 이런 거죠. 뭐 도달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도달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어디에서? 중개사에서는. 그건 어디서 나온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예? 하고 중개사는 그럼 어쨌든 뭐만 되면은 효력 발생한다? 도달. 그럼 도달은 어떤 게 도달이냐면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무슨 적 상태에?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거. 이게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것. 뭐 하면? 놓여 있는 것. 다시 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뭐를 거절해도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곧 나온 다음에 중개사에서는 기본적인 거. 핵심 단어는 뭐 한 거? 놓여 있는 거.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네? 응?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원칙은 없는 의사표시는 뭐 표백, 있는 의사표시 뭐 도달. 근데 있는 의사표시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네? 예외가 발신주의인데 요거 꼭 외워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107페이지 몇 페이지? 107페이지 그거 다섯 개 꼭 외워야 된다. 몇 개? 몇 페이지? 그렇지. 다섯 개 그거 예외. 그러면 그 제한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지만 한 옛날에 요 7, 8년 전에 한 10년 전에 민법 개정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요걸 무능력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건 제한능력 상대방 촉구 최고 촉구는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다? 최고에 대한 확답 다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다음에 라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이것도 승인 최고에 대한 확답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에 대한 확답 이거 말고 최고에 대한 확답 많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요 최고에 대한 확답은 딱 세 개만 발신주의다. 어느 거? 무능력자 그걸 뭐 채무인수 다시 뭐 채무인수 다시 채무인수 제한능력자 무권대리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고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 촉구에 대한 확답 나오면 무슨 딸? 도딸 거지. 다시 최고에 대한 확답 딱 몇 개? 발신주의 세 개 어느 거? 채무인수 이렇게 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다시 뭐? 최고 채무인수 다시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 외에 뭐에 대한 학답 남은 무슨 딸, 또 딸. 그 다음에 나,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 마,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어사비 효력하면 무슨 딸 빨리 도딸 무슨 딸 도딸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106페이지로 와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법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사비 효력하면 무슨 딸 도딸 자 근데 나 연착 불착 부도달 다시 뭐 연착 오달 부도달 다시 뭐 연착 오달 부도달 하면은 누가 불리기 힘든다 표자 왜 뭐 무슨 주의를 취하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표자는 뭐가 돼야 주장할 수 있다 도달 그러면 잘못 배달되거나 연착됐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오달되었다 표자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부도달 오달 연착의 불리익은 다시 뭐 부도달 오달 연착의 불리익은 누가 입는다 표의자 그래서 그럼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표의자가 입증 그 위로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다 있죠 다 무슨 책임 무슨 책임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 도달을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결국 표자지 그치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그, 다, 오른쪽 올라가서 다 잘 낸다. 발신 후 사정 변경. 발신 후 사정 변화. 그거 잘 내는데. 그지? 발신 후 사정 변화. 발신 후 사정 변경 어사비 효력에 어사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럼 아까 표자는 금방 뭐 했습니까? 어사비 효력하는 사람은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예? 뭐 할 당시? 발신할 당시. 언제? 발신할 당시에 능력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하면은 효력 발생한다.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이게. 그러면, 자, 아까 표자는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빨리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 언제 당시에? 발신할 당시에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럼 중간에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발신한 사람이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또라이가 돼가지고 능력을 뭐 할지라도 상실할지라도 능력을 뭐 할지라도 상실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어사피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끝 그거 그래서 발신하는 사람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하면은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발신한 사람이 뭐 하기 전에 빨리 도달하기 전에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어사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딱 요건 몇 개? 빨리 두 개 뭐 할 당시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근데 또 이게 원칙이고 예외 간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 뭐 잘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의 청약에서는 발신 후 뭐 하면은 도달하기 전에 뭐 하면은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요건 내외. 단 나오면 무조건 뭐 예외, 그치? 요게 무슨 진할? 요거는? 예, 그치. 그렇게 기억하면 끝났다, 그치? 그 다음에 뭐, 공시송달. 무슨 송달? 공시송달. 자, 거기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법조문. 자, 표자의 뭐 없이?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끊고.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예 무슨 송달할 수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그까지 기억 그럼 요건 그거 잘 낸다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근데 표자의 과실로 하면 공시 송달 못한다
항상 이제부터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요건이 중요하죠. 법은, 그지? 다시,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그지? 근데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무슨 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그거 가지고 내지, 다른 거 가지고 중개사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로 가서 수령 능력. 무슨 능력? 수령. 자, 그럼 도달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 수령 능력은 행위 능력자. 무슨 능력자? 행위 능력자.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도달됐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표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조문 한번 보자, 거기. 108페이지 조문 있죠,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에 무슨 방이 주어 끊어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끊고, 무슨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 끊고, 무슨 표시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뭐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그럼 정리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 행위 능력자. 무슨 능력자? 행위 능력자. 그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지? 빨리 법정 대리인. 자, 근데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다.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제? 근데 제한 능력자가 도달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는데, 누가 안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는 뭐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도달됐다.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야?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그럼 자, 제한 능력자에 도달한 경우는 원칙 효력 발생 안 하고 법정 대리인한테 도달돼야 되고,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효력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또 법정 대리인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누가 안 것으로 본다? 법률상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 그래서 효력 발생한다. 예?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뭐 하는 경우, 주장하는 경우는 효력 발생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판례인데, 그냥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 같은 말이다. 내용 증명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근데 보통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갑니다. 틀린 거. 표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자, 아까 고용 위임 조합만 아니면, 다시 뭐, 고용 위임 조합만 아니면 발송 후 뭐 사망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맞죠? 예. 그 다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자,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놓여 있으면 되니까. 맞습니까?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놓인 상태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고,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입니다. 아까 달리 반송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는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맞죠? 예. 그 다음, 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되었습니다. 자, 표자는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노? 할 당시에. 하고 나서 또라이가 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법정 대리인 통지를 알았던 경우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뭐 법정 대리인 알든 모르든 관계 없다. 왜? 표자가. 만약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같으면 누가 알아야 되지만,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되지만, 표자는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할 당시에, 하고 나서 또래가 돼도 법정 대리인 알았다 몰랐다 아무 관계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때 내용 증명이 상대방이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취를 거절해도, 아까 뭐를 거절해도, 수치 거절해도 이미 놓여 있습니까? 놓여 있습니까? 놓여 있죠. 됐습니까? 도착하면은
수치를 뭐해도 거절해도 해제 의사 표시는 뭐된 거로 도달된 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 도달이라는 거는 핵심 단어 뭐한 거? 놓여 있는 거. 뭐한 거? 놓여 있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대리로 들어갑니다.